전주 만성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을 넘어 송천동 에코시티 분양가도 폭등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고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이 분양가를 한없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북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와 함께 추진해온 과학기술원 설립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앞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이 술집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몰래 엿본 30대 남성에게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 만성지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다음 달에 분양할 송천동 에코시티의 분양가도 폭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고가 공개 경쟁 입찰 방식 때문인데 추첨제로 바꾸지 않는 한 입주자들만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집중 취재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 만성지구의 아파트 부지입니다. 전주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고 만성지구 골드클래스 분양가 상한액을 3.3제곱미터당 810만 원으로 권고했습니다. 분양가로 927만 원을 신청한 건설업체는 삭감폭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며 오는 24일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을 넘었다는 비판 때문에 분양가 인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전주에 이런 아파트 분양가 폭등이 잇따를 거라는 점입니다. 만성지구 골드클래스 토지 매입 가격은 3.3제곱미터당 413만 원으로 전주시는 810만 원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에 분양할 송천동의 에코시티도 토지 매입 가격이 엇비슷해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기존 아파트의 동반 상승까지 우려됩니다. 그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죠. 500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800이면 비싸다고 생각하죠. 집 구하기가 힘들지. 아파트 분양가의 폭등을 불러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최고가 공개 경쟁 입찰 방식 때문입니다. 전북개발공사와 LH는 만성지구를 최고가 입찰로 팔아 땅장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성지구 공동주택은 LH에서 구조조정으로 보류중 사업을 우리가 참여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LH 실시계획 승인 내용 그대로 승계해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 것뿐이고. 그러나 공공택지의 경우 최고가 공개 경쟁 입찰을 자제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와 공공택지는 경쟁 입찰이 아닌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전북 혁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최고가 입찰 대신 추첨으로 진행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토지는 추첨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그때 뭔 지침인가를 만들었어요. 혁신도시는. 네. 그때는 그래갖고 토지가가 굉장히 쌌어. 전주시는 뒤늦게 추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 저희들이 추첨 방식 등으로 해서 택지 금액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이런 개선 요구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큽니다. 분양가 상승이 불을 보듯 뻔한데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한참 늦었기 때문입니다. 전주 공공택지의 최고가 공개 경쟁 입찰은 지난 2002년 중화산동의 하늘채와 에코르 아파트부터 본격화돼 아파트 값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LH, 전북개발공사는 이후 13년 동안 별다른 고민 없이 최고가 경쟁만을 고수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에서 LH가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선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영구 임대주택 대기 기간은 평균 16개월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7번째로 길었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최근 3년 사이 45%나 줄었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전북이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해마다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기업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특구와 함께 추진해온 과학기술원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다음 달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돼 공식 출범합니다. 과학기술원은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핀 및 탄소 섬유 등 저차원 탄소 소재들의 원천 연구뿐만 아니고 응용화 연구까지 진행해서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탄소 산업 육성 계획에 저희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과학기술원은 대전과 광주, 대구에 이어 네 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과학기술원이 출범하면서 전북 과학기술원 설립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너무 많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 과학기술원 설립 법안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산과 강원까지 과학기술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어 어느 한 곳만 허용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당분간 연구개발 특구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하고 과학기술원 설립은 장기 과제로 돌렸습니다. 전라북도의 농생명 분야, 융복합 소재 분야에 맞게 과학기술원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에 앞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대전과 광주, 대구는 모두 과학기술원을 갖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전북이 과학기술원 없이 이들 지역을 쫓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가 행정과실로 날릴 뻔한 세금이 최근 5년 동안 30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의 분석 결과 감사원이 최근 5년 동안 전라북도에 17건의 환수와 부과 조치를 내렸는데 금액은 30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박남춘 의원은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세금과 부담금을 제때 부과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재정이 더 열악해진다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곧바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의 모습을 몰래 엿봤다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집 건물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34살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이곳에서 화장실에 가는 20대 여성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화장실 칸막이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이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2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것인데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공중이 아니라 술집 손님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폭력 처벌법이 규정한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화장실 등을 말하는데 이 사건 화장실은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법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술집 화장실, 특히 남녀 구분이 안 돼 있는 화장실은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행 성폭력 특례법으로는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만큼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조합원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 모동엽 조합장 김모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조합원 자녀의 결혼식에서 조합비 10만 원과 개인 돈 10만 원을 합쳐 2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내면서 자신의 이름을 적는 등 기부 행위를 하고 지난해 10월엔 조합원 14명의 밥값 17만 원을 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군 금고협력사업비를 군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장재영 전 장수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군수에게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될 구체적이고 특정한 직무 수행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 금고협력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장수군수 비서실장 김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백은선이 우리 소리 우리가랑 무대에 오릅니다. 조각가 엄혁용의 개인전과 근대소설을 주제로 한 사진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현란한 손놀림 사이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화려하면서도 비장한 멜로디는 드넓은 초원을 향해 떠나는 여행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듯합니다. 가야금 연주자 백은선이 우리 소리 우리 가락 108번째 무대에 오릅니다. 퓨전 그룹 오감도의 멤버로 10년 넘게 호흡을 맞춰온 기타리스트 안태상과 바이올리니스트 신지혜가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바이올린, 가야금, 기타 이렇게 세 가지 현이 같이 어울려지면서 긴장도 되고 열정적이면서 어디론가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음악을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동이가 물에 빠진 허생원을 업고 메밀밭을 지납니다. 하지만 메밀밭은 강원도 봉평이 아니라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강남입니다. 현진건의 수건하는 사이를 담은 이 사진에도 요즘 젊은이들의 낙서가 즐비합니다. 근대 소설을 사진에 담은 윤정민은 이런 장치를 통해 관객들을 허구의 공간으로 끌어들입니다. 형형색색의 고서 수십 권이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하나하나 나무를 깎아 만든 조각품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나무의 질감과 빛바랜 고서는 자연스러운 어울림으로 색다른 조형미를 보여줍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제10회 전라북도 과학축전 호기심 창작놀이가 오늘 전북 도청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출연기관과 벤처기업, 학교 등 100여 곳이 참여해 가상 스튜디오와 3D 프린팅 체험관, 로봇 만들기 대회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주 교육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며 오늘 하루 다른 시도 교육대학 학생들과 함께 동맹 휴업했습니다. 학생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사 증원 축소 등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효율화 방안이 허울만 좋은 반교육적인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 경영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9년 동안 167억 원을 지원했지만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이 자본 잠식 상태에 놓였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에 자금난으로 휴업에 들어가 10년 동안 문을 닫았던 정읍 내장산 관광호텔이 해체됐습니다. 정읍 씨는 서울의 한 건설업체가 전 소유주와 유치권을 해결함에 따라 오늘 76kg의 폭약을 투여해 관광호텔의 옛 건물을 발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앞두고 전북체육단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오늘 전북대에서 열렸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와 관련 학자들은 통합단체가 법적인 지위를 갖추도록 관련법에 명시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전조 방송이 장성원 비전대학교 겸임교수를 경영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JTBC 전주방송은 앞으로 장성원 경영자문위원이 제시하는 의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해 방송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전북기자협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언론발전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전북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법률 자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